이번에 발표하신 내용 중에 140억 배럴 규모라는 것은 자원량 규모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만큼 들어있는지는 뚫어봐야 알죠. 경제성 규모를 따질 때는 굉장히 이른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자, 오늘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로서 먼저 어떤 부분에 가장 눈이 가셨습니까? 그 전부터 그쪽 지금 포항 앞바다 지역이요. 그 지역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좀 남쪽이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6-1N이라는 그런 지역이 보이시죠? 네네. 저 지역이 이제 육광구 지역인데 저 지역에는 우리나라 그 최초의 가스전이 존재하는 있는 지역이에요. 네. 지금은 뭐 매장량이 고갈이 돼서 폐쇄가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스가 천연 가스가 그 생산이 됐던 지역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석유 부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140억 배럴이라는 그런 규모의 그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 지역은 그 위에 이제 팔광구 쪽이죠. 네. 팔광구 쪽인데 6-1광구하고 팔광구의 차이는 수심의 차이입니다. 네. 그 수심이 6-1광구는 뭐 100m 내외이지만은 팔광구는 수심이 한 2000m까지 내려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탐사가 쉽지는 않은 지역인데 예, 그 지역에 그동안 한 5-6년 동안 집중적으로 탐사를 해서 이번에 아마 그 자원량 규모로 한 140억 배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부존 가능성을 발표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광구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팔광구가 수심도 깊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예전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에서야 다시 주목받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가 석유 광구가 설정된 거는 1970년도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1-2-3-에서 7광구까지가 이제 설정이 돼 있죠. 네. 그런데 8광구는 사실은 그 광구가 설정된 게 최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도 발달이 되어서 그쪽 지역도 이제 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한 5-6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 팔광구 지역에 그 탐사를 해서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된 걸로 압니다. 과거에는 주로 석유가 수심이 얕은 대륙궁 지역에서만 주로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전서부터는 깊은 심해 수심이 2,000-3,000m 되는 지역에서도 탐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석유를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이 발달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그 이쪽 그 심해저 동해 심해저 지역에는 탐사를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5-6년 사이에 그쪽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기술력을 갖고 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봅니다. 깊이 있다, 뭐 깊이 묻혀 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드는 생각이 아 경제성 문제로 연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어갈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예.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제 그 경제성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실 때 보면은 대개 이제 투자가 얼마큼 들어가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얼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단순한 경제성인데요. 그동안 통상적으로 시추를 하게 되면은 1억 불 정도 한 공당 네. 1억 불 정도니까 한 1,3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 해상에서. 그런데 그게 그 수심 100m 정도에서 그러니까 수심이 2,000m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장치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개별 탐사 비용이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지금 예상하기는 1,5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시추 한 공당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거기 그 동해는 그 전에도 몇 개 공을 시추를 했었어요. 그 심해저에다가. 네.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뚜렷한 결과를 좋은 결과를 못 찾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규모 면에서 큰 규모가 지금 조사가 됐고 그거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따져보니 이 정도면 시추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 규모를 오늘 산업부 장관이 얘기할 때는 뭐 금세기 최대 광고라는 남미의 광고보다도 더 큰 것 같다. 이제 뭐 최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그 매장량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 전에 먼저 그 자원량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어떤 그릇의 크기를 얘기를 할 때 그 그릇의 크기를 자원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그릇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석유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가스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들어가 있을 때하고 가스가 들어가 있을 때하고는 또는 석유가 들어가 있을 때는 차이가 많죠. 그리고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 그 그릇에. 여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릇의 크기를 얘기를 할 때 그걸 자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 140억 배럴 규모라는 것은 매장량 규모가 아니고 자원량 규모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그릇의 크기가 그렇고 과연 거기에 석유가 들어가 있느냐, 가스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물만 들어가 있느냐. 이거는 시추를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릇의 크기도 크고 여태까지 탐사한 결과들을 종합해서 볼 경우에 이번에 지금 뭐 그 생각하고 있는 140억 배럴의 구조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매장량과 자원량은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릇은 일단 큰데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는 뚫어봐야 한다. 그리고 얼만큼 들어 있는지는 뚫어봐야 알죠. 그러니까 경제성 규모를 따질 때는 굉장히 이른 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지금까지 온 길을 한 5, 6년 동안 했으면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한 2, 30년을 내다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그동안 동해 지역에 탐사를 했던 외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름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이 그동안 기업이 몇 년 동안 그쪽에서 탐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 기업도 이번에 참여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몇 개의 기업들이 그 의사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의사를 타진을 했겠죠. 근데 우리나라 그 석유 개발의 역사를 보면은 1970년부터 시작한 석유 개발 역사가 사실 초기 단계에는 외국의 대기업들, 뭐 텍사코나 쉐브론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참여를 해요. 네. 그러다가 70년대 중반부터는 그런 기업들이 다 철수를 하고 우리나라 단독으로 한국석유공사, 그 전 한국석유개발공사거든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이제 그 주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 대륙붕을 탐사를 하고 시추를 하고 진행을 해왔는데 그 대기업들이 철수한 이후에는 그 자원량의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경제성이 안 맞는다. 자기네 기업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철수를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 한국석유공사가 그동안 굉장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우리나라 그 국내 대륙붕에서 석유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결과가 1998년도에 네. 그 우리나라 동남부 해상이죠. 울산 앞바다 한 58km 해상 앞바다 지역인데 거기에서 드디어 찾았어요. 그게 경제성도 있어요. 그 규모가 한 4,5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외국의 대기업들이 큰 석유 기업들이 그 4,500만 배럴짜리는 그 소위 말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경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거기를 개발을 해갖고 한 1조 원을 들여서 한 2조 2천억 이익을 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는 경제성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건 외국 기업이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그 자체적인 기술력을 이용해서 또는 자금력을 이용해서 8광구에다가 시추를 하면은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6광구, 8광구가 그 가능성, 석유 보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그 1광구, 2광구 지역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북한의 서한만 지역도 사실은 석유 부족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대륙붕 내에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선별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못하고 주로 이제 우리 그동안은 그 동해 동남부 해상에다가 주로 이제 탐사가 집중이 돼 있는데 이제는 그 거기뿐만이 아니라 서해 또는 네. 이번에 그 저 남쪽에 남부 대륙붕 그 소위 뭐 칠광구 지역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칠광구 지역이 지금은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지역도 우리가 탐사를 부족 가능성이 높으니까 탐사를 계속해 나가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마침 또 칠광구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칠광구가 계속 논란이 되면서 예, 예, 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칠광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칠광구는 그 한국과 일본이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협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그게 2028년에 그 협약이 종료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한일 공동개발구역에 시출을 한 게 85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이후로는 시출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시출을 왜 못했느냐면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협약이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측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우리 같이 공동 개발을 하자 그러는데 일본 측에서는 무응답으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그걸 좀 풀어나가야 될 문제고요. 그런데 그 석유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그쪽 지역에도 몇 개의 구조가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 하나당 한 4천만 배럴, 5천만 배럴 정도가 되는 구조가 한 10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모으면 그게 경제성이 있거든요. 그 외국의 대기업들이, 그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은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쪽에서 탐사를 해서 찾아낸다 그러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서해안 얘기도 지금 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그 우리 서해안 맞은편 네, 중국 쪽에서는 이미 개발된 곳이 있어서 결국에는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뚫으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거든요.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그쪽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뭐 연구를 많이 했고 논문도 많이 발표를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서해안 쪽에 우리나라 영역에서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북한의 서한만 지역이에요. 네. 예, 서한만 지역은 평양 앞바다거든요. 네. 평양 앞바다는 70년대 중반 정도에 시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석유를 생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석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북한과 좀 협력을 해서 개발을 했으면 하는 좋은 장소고요. 그런 비슷한 구조가 평양 앞바다와 같은 비슷한 구조가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 소위 말해서 경기만 또는 충남, 군산 앞바다 이런 지역에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지만은 그런 연구를 좀 지속적으로 좀 해가지고 앞으로 그쪽 지역에 탐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탐사를 할 때 서해 대륙붕뿐만이 아니라 서한만과 같이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작은 규모지만은 한국 석유공사 또는 우리나라 일반 석유 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개발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소가 되리라 봅니다. 대통령 발표로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 산유국 얘기가 진짜 산유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전반적인 산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경제에 미칠 영향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 거다 아니면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동해 가스전 덕분에 산유국 대열에 낀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게 동해 가스전이 1998년도에 발견이 돼가지고 한 6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 생산을 하고서 이제 매장량이 고갈이 됐기 때문에 폐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산유국에서 좀 내려왔는데 앞으로 산유국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해 포항 앞바다 지역도 그렇고 울산 앞바다 지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부 대륙봉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공동개발구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한만 지역 그다음에 울산 앞 포항 군산 앞바다라든가 경기 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앞으로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높을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정부에서 좀 발표를 하면은 외국 기업들도 다시 관심을 갖고 돌아와요. 그럼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그 석유 산업이 좀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그 석유 탐사 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산업들이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철강이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쪽도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죠. 그래서 아마 또 이제 그런 관련 산업들을 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그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발표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성이 과연 얼마나 될 거냐라는 건데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거를 정리해 보자면 우리나라는 매장량이 좀 다소 작아도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바고요. 지금 실증할 수 있는 예가 그 동해가스전이 4,500만 배럴 규모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경제성이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남부 대륙봉 쪽에 있는 것들은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 4천만 배럴, 5천만 배럴 그런 정도 규모의 구조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 시추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서한만 쪽을 들여다보면은 서한만 쪽도 한 6천만 배럴 정도 또는 8천만 배럴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동해가스전 거의 두 배거든요. 그럼 그거 개발하면 경제성이 굉장히 높죠.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개발을 하다 보면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이런 데와 뭐 이번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또 갈등을 빚을 수도 있는데요. 그 갈등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그 한일 공동 개발 구역 그 지역이 앞으로 그 2028년이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그 조약이 마감이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그거를 한일 공동 개발 구역에 대한 협약을 유지를 안 하면은 틀림없이 중국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것도 우리가 막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그 한일 공동 개발 구역을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 바로 인접해서 중국은 그쪽 지역에 시추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우리나라 그저 한일 공동 개발 구역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탐사를 안 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지. 거기다 시추 탐사를 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